2600시간이나 들었네? 생각해서 그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들과 제가 너무너무 기다렸던 여행 영상 바로 제주도에 왔어요. 지금 막 제주도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근데요 오늘부터 제가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 오는데 날씨가 쨍이 흐리고 쨍이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에 난리가 났어요. 저희가 그래서 어쨌든 2박 3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아주 알차고 재밌는 힐링 가득 담아가지고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일단 저희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픕니다. 원래는 저희가 한 1시 안 돼서 제주도에 도착해야 되는데 지연이 돼가지고 지금 2시예요 지연아 오늘따라 네가 그래서 보고 싶어서 그래서 저희는 오늘 첫 음식으로 돈가스를 먹을 거예요. 제주도에 왔는데 당연히 돈가스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주도에서도 돈가스 마음껏 즐겨보려고요. 그래서 가볼게요. 짜잔 여러분 여기는 식당 마요네즈. 여기 추천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뭘 먹어야지 맛있게 먹었다 그러려나? 뭘까? 감자 샐러드인가 산거? 감자 샐러드인가 봐. 우와 이게 여기 시그니처 음료? 안 된다. 시그니처 메뉴예요. 되게 맛있어 보인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오나니. 왜 지금 무슨 먹어? 먹어도 돼? 기회 줄게. 먹어도 돼. 재밌어? 난 인생 삶 재밌어. 익숙해져서 가끔 다른 느낌도 좋아. 친구들 만나면 해 나오자마자 그냥 접시 이렇게 주시는데 여기에서 막 퍼먹고 그러거든요. 야, 너무 맛있겠다. 여러분 나왔어요. 안심 등심. 와 되게 맛있어 보인다. 여긴 특이하게 간장을 주시네. 그치? 못 기다리겠다. 어떡하지? 뭐 아까 뭐 기다리는 자에게 뭐라고? 거기 온난 어떻게 기다려? 말아? 먹어? 기다려? 아니 다 있겠다 있겠어. 먹어 먹지마. 아 빨리 찍어. 아니 먹지마. 아니 너 영상 안 찍어? 아니 먹지마. 이따 다 나오면 먹어. 여러분 미트볼 스파게티까지 맛있게 먹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와 여기 되게 딱 소금 필요가 없어. 엄청 짭조름해. 되게 맛있다. 치킨 탄저처럼 빵가루가 양념이 잘 되어 있어서 좀 색다른 맛이에요. 살짝 매콤한데? 매콤한 크림 리조또. 등심. 간이 특이하네. 맛있어. 아니 여기는 일단 특징이 맛있는 고급 돈가스랑 리조또랑 파스타 샐러드를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이야. 원래 돈가스집 하면 거의 돈가스만 주로 하잖아요. 거기에 뭐 플러스 카레? 근데 여기는 이걸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되게 맛있어. 몇개 먹으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약간 토마토 기름, 토마토를 알리오 올리오처럼 이렇게 해서 토마토 향 나는 기름이랑 같이 먹는? 오일이랑 먹는? 맛있어! 물론 연돈도 가고 싶긴 한데 웨이팅이 안 심하면 먹고 너무 심하면 안 먹으려고. 간단 찍어먹는 게 특이하다. 이 많이 온다. 맛있어? 응. 상무이가 좋아할 만한 것도 좀 터치해놨어. 냉면 팔아요? 아니? 제육? 네. 안 먹어. 뭐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한박스 때 근데? 빈트볼에 감자 메쉬들을 올리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진짜 어울려. 좋네. 어떻게 딱 내가 오늘 2박 3일 동안 비가 올까? 아 진짜 이제 안 오면 서운할 것 같아. 그치?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날씨가 좋았다던데. 이번에 서귀포로 여행을 합니다. 서귀포로 내려가기 전에 여기서 이거 먹고 싶었어. 짠, 여러분 밥 먹고 온 곳. 마요네즈에서 1km 정도 있는 거리에 있는 하멜 치즈 케이크 집인데 여기도 추천을. 아, 솔드 아웃이래. 상무가 상무가 솔드 아웃이래. 아예 없어요? 네, 오늘 판매 완료. 아 그래요? 와. 다음 주 화요일. 아. 안 된대. 미쳤어. 지금 예약하면 다음 주 화요일이 된대. 엄청 맛있나봐. 세상에. 내 디저트. 상무가 내 후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저의 계획은 그 하멜 치즈 케이크를 사가지고 서귀포 숙소로 들어가서 먹는 게 제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애월을 들려서 거기서 랜디스 도넛을 가려고 합니다. 저는 많이 먹어봤지만 제주도에서만 판매하는 도넛이 있다고 해가지고. 노티드? 어. 랜디스라 했어. 뭐지? 어. 랜디스. 랜디스 도넛. 노티드. 아니. 아, 노티드. 노티드 도넛을 청귤 도넛이랑 녹차 도넛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가서 한번 사서 먹어보려고요. 여름이다. 여러분 애월 도착했는디요. 우와 파도가 엄청 세. 파도가 오 진짜. 오! 지금 말이 안 돼 여기. 왜 운치 있다. 운치 있고 좋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빤빤해. 근데 줄이 너무 긴데? 큰일이네.
여기 일하시는 거예요? 네. 아, 진짜요? 네, 진짜 좋아요. 어, 아니에요. 네, 맛있게 내세요. 아, 감사합니다. 상호가 지금 너무 멋있어. 아니, 너 멋있다고 한 건데. 나 찍어줘. 멋있는 룩 어때? 좀 멋있지? 카라 좀 아꼈어. 어때요? 좀 이쁘죠? 추웠다 그래서 코트 입었어요. 여기는 백해라고 하는 곳인데 카페인데 되게 숲길인데 되게 예뻐요. 예. 예. 와, 야, 그림이다. 와, 레전드 진짜 예쁘다. 상호가 여기 앉을까? 안녕하십니까, 상목씨. 제주도 리포터 이신희 기자입니다. 오늘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다가 결국에는 되게 맑은 하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혹시 상목씨의 기분은 어떤지? 네? 기분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화 온 것 같아요. 진짜 전화 온 거야? 여러분, 여기는 6시까지 합니다. 오실 때 꼭 참고하고 오시고요. 저희는 그래서 커피를 30분밖에 못 먹어요. 근데 여기는 여기도 이 뷰도 진짜 예쁜데 밖에 뷰가 진짜 예쁜 곳이거든요. 사진 레전드로 찍을 수 있는 곳. 거기를 또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저기가 방금 아까 그 카페. 우와, 여기 진짜 예뻐. 이렇게 보니까. 와우, 이 쩐다. 삼모가 쟤 뭐해? 사길 저리와. 아, 날씨 계속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오늘도 운이 좋았다. 왜요? 짜잔. 근데 날씨가 지금 많이 어두운데 이렇게. 여러분, 벌써 밤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2박 3일 동안 묵을 숙소는 스녹이라는 호텔이에요. 여기는 서귀포 쪽에 있는 호텔이고요. 일단 안에 들어가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오요. 자, 저희 방 숙소를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짜잔. 침대 하나, 책상, 책상 하나. 그리고 여기는 짜자잔, 이게 묻진데 이 앞, 어머, 턱이 있네. 이 앞이 멋진데 왜 안 보이시죠? 제가 내일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 바다뷰를 보면서 이제 힐링을 즐기는 곳인데, 근데 여러분 여기는 개인적으로 이 방보다 트윈방이라고 그 방이 진짜 이뻐요. 왜냐면은 여기 이렇게 딱 앉아서 저기가 지금 가려져 있는 게 좀 아쉽잖아요? 근데 거기는 여기가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트윈방! 트윈방을 예약하세요. 저는 못했지만 님들은 하셔야 돼요.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알죠? 광고 아니에요. 자, 화장실도 소개해드릴까요? 그리고 뭐 샴푸, 뭐 바디워시 이런 거 있고, 변기 있고, 자, 이제 타월, 드라이기 이렇게 있어요. 깐댄스 깐댄스 하죠? 급하게 구한다고 원래는 진짜 막 멋진 데를 하고 싶었는데 다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어요. 근데 여기도 아주 예뻐요. 그죠, 성목씨? 돌아와주는 않다면 아직 날 그저 가자리 기다리고 있어, baby. 잘라줘. 아니야. 아, 왜 아니, 나 귤모자 사고 싶은데 귤모자. 찡찡 성질.
이거 왜 찍지 말고 그냥 같이 깔끔하게 하자. 너가 유튜버의 마음을 알아? 아, 오늘 제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지금 되게 저 되게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 저희 갈치조림 먹으러 갈 거예요. 제가 알아는 데가 있지요. 아, 갈치구이. 구이구이. 마이구미. 쭈꾸미. 일 조금 하다가 이동합니다. 우리 신상목씨 2600시간이나 지웠네? 오. 하하, 칭칭아, 이런 거, 이 사람아. 오, 2600시간. 이제 반만 더 하면 되네. 아니지. 조금 남았네. 그거 나오면. 나오면? 촌치킨 사줄게. 헉! 왜 바꿨어? 여러분, 저기요, 촌치킨! 치킨! 치킨? 가자. 자, 여러분, 여기는 갈치왕이라고 갈치구이랑 갈치조림 유명한 곳이에요. 근데 갈치회를 주시고 전복 버터구이가 나오네요. 오, 상무이가 좋아하겠네. 아주 좋아. 이거 내가 먹어도 돼? 나 먹어. 에이, 이거 굴비 아니야, 굴비? 옥돔이래잖아. 아, 설명 왜 안 들어? 옥돔 굴비. 팥도둑, 팥도둑. 겁나 맛있다. 갈치를 회로도 먹는 거야. 여기가 라스트 오더가 8시 반? 이어서 미리 주문을 하고 왔어요. 혹시나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제가 핵도시락에서 좀 먹는 법을 배웠거든요. 생선 파티네? 이게 바로 뼈 없는 갈치조림이에요, 여러분. 쩔죠? 갈치구이. 그리고 고등어. 이거는 저희가 두 토마가 시킨 거고, 얘는 서비스로 나오는 거, 이것도 서비스로 나오는 거. 와, 근데 되게 크다. 나 진짜 오랜만에 이런 큰 거 먹는다. 고등어 구이로 시작해? 저는 좀 그런 버릇이 있어요. 맛있는 거 먼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다들 그런데 나는 좀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바이브가 심해서. 수준급인데? 닭도둑? delicious. 여러분, 제가 갈치를 발라드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 갈치 잘 바르거든요. 여기를 먼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뼈가 쫙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이렇게 먹는 거. 나랑 다르네. 이렇게가 다 살이야. 어, 성물이 좀 나랑 다르다. 이걸요, 이렇게 물려서 먹어요. 네. 우와. 아, 진짜 맛있다. 갈치 진짜 맛있어. 옛날에 부모님이랑 갈치구이랑 갈치조림 진짜 많이 먹었는데 일산 진짜 맛있는 데가 있었거든. 어머가 감자 들어있어. 무도 들어있다. 봐요. 완전 푹 익은 무. 그리고 감자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뼈가 다 발린. 그냥 이대로 먹으면 되는. 와, 이게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지? 간장 맛보다 고춧가루의 매콤한 맛이 더 많이 느껴진달까? 와, 무. 오늘 내 여행의 취지는 상목이 맛있는 거 많이 먹이니. 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다니는데. 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다니잖아. 너 맨날 일하고 맨날 집에서 그냥 편의점 음식 사 먹고 그러잖아. 밥을 제때 안 챙겨 먹고, 어? 맨날 그냥 대충 고추장에 밥 비벼 먹고.
갈치, 무, 국물. 뭔지 아시죠? 나 살을 안 발라도 되는 게 너무 좋다. 응.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갈치랑 은근 뼈 바르기가 귀찮은 친구거든. 한목이는 조림에 감자랑 무 중에 뭐가 좋아? 무. 난 둘 다. 나도 근데 무. 뭔가 조림은 무지. 무조림이 진짜 이길 데가 없어. 무지 좋지. 이게 가격대가 있어서 그런지 갈치가 되게 많이 들어있다. 여기는 가족이랑 같이 와야 돼. 대식구들이 오면 좋을 것 같아. 네 명도 좀 그렇고 차라리 대식구. 진짜 한 17명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아. 진짜 맛있다. 감자는 밥에 으깨 먹어야 돼. 내가 진짜 제대로 잘 찾은 것 같아. 리얼 찐맛집이야. 이거 먹고 집에 가면 탄산수 쫙 하나 먹으면 택 취하지. 취한다고? 어, 그럼. 원래 생각이 사람을 지배한다고. 내가 싫다 생각하면 취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술자리에서 취하고 잘 노는 거. 인정? 인정. 너 인정? 왜? 누랑 그냥 잘 노는 거지. 알코올 프리인데 취해. 무알코올인데 취해. 그게 날 위한 노래네. 한모가 갈치는 왜 은색이야? 왜 은색일까? 얜 헤엄 어떻게 치는지 알아요? 이렇게 이러고 다녀.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그럼 위에 있어? 얼굴이 위로 가고. 그럼 어떻게 옆으로 가? 이렇게 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안 가고? 은빛의 펄이 특징이 물고기인데 반짝이는 펄은 많이 먹으면 복통을 일으킨대. 근데 익혀 먹으면 괜찮고 이 반짝이는 걸 벗겨내서 화장품 재료로 쓰인대. 내가 바른 섀도우가 그건 다 은갈치라는 거잖아. 그 비린가 상이? 나 이제 립스틱이랑 섀도우 같은 거 쓸 때 갈치 생각날 것 같아. 갈치야 고마워. 선우가 가격이 나쁘지가 않은데? 65,000원밖에 안 나왔어. 딴 데보다 훨씬 저렴하고 맛있는 것 같아. 와 진짜로. 아니 진짜 여러분, 왜냐면요 반찬으로 나오는 생선구이랑 간장게장 다른 반찬들도 진짜 맛있었고 갈치조림 양 정말 괜찮고 그리고 갈치구이 정말 쿡. 간도 너무 좋고 똥구이도 진짜 맛있어. 서귀포 오시면 꼭 와보세요. 대신 라스트 오더는 8시 반, 밥 먹는 건 10시까지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저희 이제 편의점 가서 맛있는 거 사가지고 집 갈게요. 노디드씨 노디드씨 씨씨 아이고 아이고 오요 요 위리 위리 와라 우 노디드 롱타임 노씨 씨씨 해바라기씨 맥주씨 요 오늘씨. 자 한번 이제 노티드를 먹을 거예요. 원래 매콤한 거 먹으면 디저트를 먹어줘야 돼요. 오랜만에 야식. 제주도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도넛들 먼저 먹어볼게요.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사라져? 어, 한 잔 주시라요. 한라산. 저건 조금 레몬 도넛 느낌이긴 한데 레몬의 상큼한 맛에서 귤향이 많이 느껴져. 와 근데 되게 인위적인 초록색 아니야? 그치? 뭔가 녹차색이 아니라 물감 초록색 느낌인데? 그지?
그지 뒤에 안 붙이고 한번 얘기해봐. 왜? 난 공감을 얻고 싶단 말이야. 되겠어. 쌉싸름에 도가 좀 넘어서 좀 쓰다고 느껴지지 않아? 내가 잘 녹차를 잘 몰라서 그런가? 저한테는 좀 부러운 맛이에요. 연하지 않고 진짜 진한데 뒤끝이 되겠어요. 매니아요. 어, 진짜. 상목이 매니아? 매니아. 이유는 거리고. 어? 뭐라고? 어? 상목이 매니아. 이거는 라즈베리였어요. 라즈. 좀 심심한데 내 영상이나 같이 볼래? 응. 누나가 봤을 때 어떻게 얘기할지 궁금하긴 하다. 나는 감히 이번 게 제일 재밌거든요. 진짜? 성우가 요즘 영상 편집하는 맛에 들어서 아주. 맞아, 잠도 잘 안 자. 좀 신기해요. 얘는 우유 생크림에 라즈베리 잼이 들어가 있고 겉에 이제 크런키가 있는데 이 크런키에서 기름 그 향이 조금은 나긴 하는데 그래도 맛있어요. Very good. Hey. 배웠어 너? Hey. 그렇게 안 하지. Hey. Hey. 아, hey. Hey. 자, 캡처 타임 갈게요. Hey. 됐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거 제가. 뭔데 그거? 우유 생크림. 이게 제일 인기 많아. 우유. 추라 추라. 이제 다 먹고 씻을 건데요. 이번에 렌즈를 샀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렌즈를 진짜 많이 샀어요. 그래서 거의 한 10만원어치를 샀단 말이에요. 원데이 렌즈로. 총 4가지를 샀는데 그 중에 3개를 들고 왔어요. 2박 3일 하루하루 다 다르게. 그래서 오늘 낀 렌즈. 어디로 봐야 돼? 카메라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나? 지금 여러분들 눈 마주치고 있나요? 제가 이렇게 보면 내가 보이는데 이렇게 봐야. 이게 오렌지 비비링 그레이. 아니 비비링을 엄청 많이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비비링을 그레이를 많이 추천해 주셨는데 제 머리색이랑 어울릴 것 같다고. 근데 이걸 빼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또 보여드려야겠죠. 또 그런 거 보여드리면 재밌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답니다. 다큐멘터리. 이게 원데이여서 하루 쓰고 하루 버리는 건데. 제가 쓰는 마스카라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여행을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한 2, 3주 전에 여행을 계획을, 촬영 계획을 정하고 왔는데 오늘 가기 전날 심장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누워서 이제 몇 시간 뒤면 공항을 가서 제주도로 가야 되는데 너무 두근두근 하는 거지, 막. 너무 오랜만에 여행 촬영이고 뭔가 다 잘할 수 있을까?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걸어가지고 시원이한테 아, 나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서 잠이 안 온다고. 미쳐버리겠다.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랬어. 그러면서 그 일정 한번 보고 계획 그런 거 막 혼자 막 또 맛집 같은 거 알아보고 막 그러면서 이제 잠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불은 탁 떠올랐어요. 신현주가 나한테 했던 말이. 제발 편하게 다녀오시라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진짜 시인님이 즐기다 오셨으면 좋겠다. 모두 다 그걸 원한다 라는 그 댓글이 급 생각이 나서 그래 오늘 내 2박 3일 제주도 여행은 부담 가지지 말고 힐링하면서 편안하게 촬영을 꼭 하자. 근데 왔는데 조금은 유튜버 느낌으로 찍긴 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게 내 직업이다 보니까. 하지만 재밌었어요. 즐거웠어요. 행복했습니다. 남은 이틀은 더욱더 더 힐링하고 그런 생각 안 하고 부담 가지지 않고 잘 촬영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항상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제가 항상. 그래서 마스카라를 지워볼 거예요. 이게요, 진짜 꿀이에요. 다 지워줘, 다 지워줘. 발라놓고 한 2, 3분 있잖아요. 그럼 이게 다 녹아서 잘 지워져요.
제가 바른 씻는 오일. 닥터지 클렌징 오일, 닥터지 클렌징 폼. 이게 둘 다 약산성이라는 거여서 이 두 개를 큰 걸 샀는데 샘플로 이거 줘가지고 여기서도 봤습니다. 이거 봐요. 엄청 잘 지냈어. 내가 뿌리가 이제 자랐잖아. 그럼 내가 이제 내 검정색 머리를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 드디어 이제 내 검정색 머리를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넘기면 이제 머리가 계속 이렇게 보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우와 내 머리 검정색 많이 자랐다 이러고 막 본다? 흰 머리가 한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띄엄띄엄띄엄 이렇게 내가 쳤지 나 이렇게 흰 머리 뽑아도 되는지 안 뽑아도 되는지 나무 이렇게 맹신자야 근데 뽑으면 안 된대 그 뽑은 흰 머리 뽑은 자리에 뽑으면 머리가 안 난대 그래서 못 뽑고 있어 여러분 전 씻고 왔고요 이제 잘게요 1일차는 이렇게 끝나고 2일차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일차로 만나요 선영이 잠옷 이거 선영이 잠옷이에요 너무 편해요 너무 좋아